네,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책을 좀 읽어보죠.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골라온 좋은 책 같이 읽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가 자리해 주셨어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오셨어요?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감정어휘라는 제목의 교양심리학 도서를 들고 왔는데요. 네. 그 제가 요즘에 좀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긴 한데 저번에 소개해드린 금정현 작가의 책도 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라는 책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자연스럽게 이쪽 책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. 그 요즘에 소셜미디어 사용이 늘어나면서 신조어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감정도 뭐 기분이 좋으면 뭐 대박, 아니면 짜증나, 아니면 비속어를 섞어서 뭐 땡땡 좋다처럼 네.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좀 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금쪽이가 나오는 왜 인기 있는 육아 프로그램 있잖아요. 거기를 보면 이제 자기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좀 답답해하는 아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어른들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지 그럼요.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 책은 좋다, 나쁘다, 싫다 외에 자신의 감정을 좀 어떻게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어떤 어휘로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책이라 좀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. 네, 사실 그 감정을 잘 표현해야지 행복해지는 거죠. 또 네, 네 그럴 텐데 자기 표현이 이제 적극적인 그런 시대라 지금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특별한 상황에 처하면은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예. 이 자기 표현이라는 게 좋은 상황에 대한 표현엔 좀 적극적인데 안 좋은 거는 좀 왠지 SNS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맞아요.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 책의 저자인 유성경 작가는 30여 년 정도 이제 라디오 작가 일하고 있고 2014년부터 단행본 작가로 이제 다수의 책을 출간하고 네,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을 냈고 이 책에서는 이제 뭐 어른들이 일상생활에서 품위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좀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. 왜 요즘에 10대 20대들이 윗세대들이 사용하는 한자어나 이런 어휘들을 잘 몰라서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그렇죠. 이제 에피소드들도 올라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좀 그 전 세대가 좀 아우를 수 있는 어휘를 다루었다면은 이번 책 감정 어휘는 감정 언어에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유성경 작가랑 예전에 일했었어요. 아, 그렇구나. 몰랐습니다. 네. 네. 근데 네. 책을 살펴보니까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네요. 네, 맞아요. 뭐 목차도. 저희가 네. 이렇게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네. 아,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좀 자세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감정을 네. 우리는 뭐 기쁠 때 슬플 때 이렇게만 지금 사실 내 감정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것만 지금 생각했는데 네. 그게 아니라 여기는 보니까 통각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뭐 빛으로 보내는 네. 이렇게 좀 다양하게 온도라든지 네. 이런 것들로도 구분이 되어져 있네요. 네. 처음에 목차를 봤을 때 네. 생각한 거랑 좀 달라서 약간 그러네요. 추상적으로 다가오긴 했어요. 그런데 이제 감정어휘라는 이 책은 언어학 책은 아니고 심리학 교양서, 뭐 심리학 에세이로 볼 수 있는데 네. 저자는 좀 특이하게도 감정어휘를 우리의 감각과 연결해서 분류를 합니다. 예.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대목이 있는데 우리 뇌는 이 시간에 대해 과거, 현재, 미래를 딱 분리해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몸의 통증과 마음의 통증 또한 분리하지 못한다고 해요. 맞아요.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아프다고 느낄 때 두통약이나 뭐 진통제를 먹으면 그 아픔이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도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저자는 이제 그걸 권하진 않는데 네. 아마도 저자는 우리의 감정을 마음의 감각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마음이 아플 때 뭐 누군가는 마음이 저리다라는 통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이 시리다처럼 이제 온도로 표현하기도 그러네요.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뭐 예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그 내 이름은 김삼순을 보면은 실연의 가슴 아파하는 주인공이 막 울면서 심장이 딱딱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대사가 아플 일도 없으니 네네 나오는데 네. 실제로 우리는 감정을 마음의 감각으로 느끼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목차를 보고 이해가 되더라고요. 네 이렇게 감정의 언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게 되면은 네네. 나의 감정을
그 내 감정의 상태를 돌아보고 표현하고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요즘에는 감정적 인간보다는 이성적 인간이 더 좋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기분이 뭐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들도 지지를 받고 그렇긴 한데 저자는 이 책에서 감정적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잘 들여다보고 잘 인지해야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 유성경 작가는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여자 없는 남자들에 실린 기노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아내가 바람 피운 것을 알고도 굉장히 무감해하는 남편이 등장을 해요.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나는 상처받아야 할 때 충분히 상처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텅 빈 마음 상태에 대해 뒤늦게 좀 후회하는 장면이 언급이 됩니다. 이 작가가 말하는 감정 조절이란 저도 좀 이게 헷갈렸는데 잘 참고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. 반대로 잘 분출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. 이 감정을 조절한다는 거는 외부나 내부의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생각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. 이게 내 감정이 어디서 유발됐는지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 감정을 분출하기 이전에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이 감정 조절의 출발이라는 뜻인 겁니다. 네, 어떻게 매번 감정이 나오기도 전에 그렇게 하기는 사실 쉽진 않을 거고 한번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감정을 거치게 될 때 그 전에 내가 했던 그 감정의 표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아마 이해하신다면은 그러면 조절하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도 정말 많이 쓰이고 그만큼 조절이 힘들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우울증, 무기력증 이렇게 시대에서 지금 많이 쓰는 용어들이 이 감정을 못 다뤄서 하는 얘기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그 감정을 좀 어떻게 제어할지라는 관점으로는 많이 보는데 사실 조절하고 내가 그거를 좀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건 좀 다른 건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이 늘 평탄하면 온화하고 평화로운 감정만 느끼겠지만 사실 그런 인생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. 네, 근데 이 평온한 상태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정말로 마음이 늘 따뜻하고 고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책에 나오는 예처럼 그저 미지근한 상태에 머무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평안하다고 포장하는 것인지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저자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는 상태, 뭐 포근한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는 상태를 평안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. 자신을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방치하면 무기력에 빠질 수 있고 그다음은 뭐 지루해하고 지긋지긋해하고 그러다가 짜증과 혐오의 감정으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. 그 상태를 정확하게 평안인지 이게 지루함인지 그런 아주 미세한 차이들도 사실은 잘 간파하고 있어야 그게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군요. 참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우리끼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목표를 못 이룰 때도 있고 주변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또 너무 좋아서 마음껏 근데 남 눈치 보느라 기뻐하지 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현실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참 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소통을 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네요. 맞습니다. 이 책은 자신의 감정을 살피면서 뭐 내면과 대화라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내 감정을 타인의 자극에 맡기지 않고 타인의 평가나 좀 휘둘리지 않는 법을 말하고 있어서 타인과의 소통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. 그 재밌었던 점은 이 책은 여러 감정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전혀 감정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. 저자가 자신의 나 주변이 겪었던 이제 여러 감정 상태를 예로 들면서 글을 이제 쓰고 있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저자는 일상적인 예는 좀 제한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전달할 때도 감정을 거의 담지 않고 덤덤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. 아마도 그 감정들을 통과한 뒤에 지난 일을 복기하더라도 지난 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왜 우리가 지난 삶을 고백하는 에세이들을 읽다 보면 아직도 그 감정이 소화되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. 많죠. 그런데 왠지 이 저자는 그런 게 좀 없기 때문에 약간 믿고 읽을 수 있는 느낌으로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. 읽을 때 힘들진 않겠네요, 그러면. 그런 점은 전혀 없었어요.
자, 그러면 어휘가 많이 나오는데 감정 네. 어휘 어떤 어휘들이 네. 한 예를 좀 들어주셔야 좀 더 와닿을 수 네, 있을 것 같고 재밌는 예들이 많았는데 네. 이제 온도로 신호를 보내는 감정 언어에서 흥미로웠던 대목이 있습니다. 이 후련하다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이 후련하다는 사전적으로 마음에 맺혔던 일이 풀려서 시원하다라는 뜻인데 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저자는 한국인의 정서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이 미국 정신의학 제가 1995년에 이 한국인의 화병에 대해서 한국 민속 증후군의 하나인 분노 증후군으로 정의를 했다고 해요. 민속 증후군에. 네, 전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저도요. 약간 풍토병 같은 느낌인 거죠. 근데 한국 직장인 90%가 화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통계도 있고 이 화병은 가슴에 맺힌 일이 풀리지 않아서 걸리는 병이잖아요. 네네. 근데 저자는 재밌게도 이 서양의 글이나 음악을 보면 기승전결 구조로 도식화되고 이거는 딱 맺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렇죠, 그렇죠. 한국의 전통 음악은 뭐 사물놀이 같은 걸 봐도 그래서 그렇죠. 아주 자연스럽게 감정도 이 맺혔던 것이 풀려야 후련한 감정을 느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책 감정어휘 언급되는 이제 한 얘기도 한데 우리가 누군가와 작별한 뒤 충분한 애도를 거치지 못하면 다음으로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과 연결 지어 볼 수도 있습니다. 네. 1FM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작가이기도 해서 음악에 네. 대한 조예가 또 깊고 아, 네. 책과 음악에 대해서 잘 아는 작가여서 네. 음악에 대한 예를 들어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네요. 네. 맞습니다. 네. 자, 이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네. 이 촉감으로 신호를 보내는 어휘편에서 나오는데 포근함과 연관된 어휘에서 뭐 몽실몽실, 몽글몽글하다라는 말이 나와요. 근데 몽글몽글하다는 덩이진 물건이 네. 말랑말랑하고 몹시 매끄럽다라는 뜻인데 그렇죠. 내가 안전한 공간에 있고 보호받고 존중받는 느낌일 때 아.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저자는 이 상태를 감정의 이상향이라고 부릅니다. 네. 내 감정의 이상향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어떤 경우는 다 다르겠죠. 그런데 부정적 감정이 나를 휩쓸 때 이 감정의 이상향 상태를 알고 있다면 그 상황이나 감정에서 내가 어떤 상태를 원하는지를 빨리 알고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글로 도망가면 되니까. 네, 그 상황을 예. 다시 만들어 보거나 예. 이제 머리로 이제 기억해내거나. 그렇죠. 근데 누구나 마음의 결이 부드러울 때는 타인을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. 하지만 까칠까칠하면은 평소에 괜찮은 것도 힘들어지고. 그래서 이 저자는 내 마음이 언제 안정감을 느끼는지, 언제 내 마음이 몽글몽글한지, 부드러운지 잘 파악해야 이런 기쁨의 상태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위험한 상태에서도 그렇죠. 벗어날 수 있다. 이것도 강조하고 맞아요.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장소가 지금 피해야 될 장소고 네. 가야 될 장소인지를 마음 안에도 지도를 이런 식으로 그려놔야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정말 스트레스 언제 정말 스트레스 느끼는지 이렇게 파악해서 그거를 네. 잘 조절하는 거 이거 이 책 지금 읽다 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. 네, 스트레스에 네. 대한 예시도 이 책에 나오는데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좀 같이 명심하면 좋겠더라고요. 이 나는 나의 기분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 주도권 함부로 외부에 넘기지 않겠다. 설령 과거나 미래에게도 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야, 그러네요. 오늘 유성경 작가의 감정 어휘 저희 동네 책방의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와 함께 책을 읽어봤습니다.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 목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. 오늘 감정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요. 사만다생의 에모션 들으면서